네, 롯데케미칼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 5거래일째 계속 최근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이유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은 화학 업종이 특히 이제 지금 이전에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있었던 섹터가 철광, 그리고 네.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류 위주로 한 화학 쪽인데, 네. 아무래도 매출은 지금 잘 나오는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았고, 특히 이제 금호석유를 필두로 외국계 좀안 좋은 리포트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하락분에 좀 부추겼습니다. 이제 네. 고점에 대비해서 거의 30% 가까이 빠졌던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, 즉 피크아웃의 우려가 조금 더 이제 연장이 되면서 내년도까지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화학 업종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. 즉 어려운 시장일수록 즉 펀더멘탈,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집중할 그렇죠.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,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많이 받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롯데케미칼 기관 수급 또한 최근에 좀 양호해 보이네요. 네, 사실 롯데케미칼이 고점에서 빠질 때 이게 수급이 계속 매도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나오면서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주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. 네. 매매할 때는 사실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경우는 오히려 좋거나 안 좋거나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신규 매수가 어려운 자리인데, 네. 지금 이제 저점 이전 20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지금 이제 맞아요.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. 네.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. 단순 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금호석유도 그렇고 대한유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했던 기업들, 고점에서 거의 30% 가까이 빠진 기업들이 하락에서 반등에 계속적으로 성공을 할지, 아니면은 여기서 또 단순히 또 기대감으로 마무리가 될지,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석유화학 산업 그 섹터의 뭐 선반영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봤을 때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그렇죠? 네, 아무래도 이제 롯데케미칼은 이 우려 섞인 부분도 일부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수소 사업에 같이 진출하겠다고 나왔던 상황입니다.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은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. 이제 수소 관련 사업으로 탄소 포집 관련해서 설비를 실증을 완료했고 상업화가 2023년도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, 즉한 2년 정도 안에 바로바로 상업화가 가능한 정도로 이미 기술력은 확보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에 있어서 공장도 증설되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 화학 업종뿐만 아니라 수소까지 같이 나오는, 즉 본업과 부업이 어느 정도 같이 성장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가 평가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해도 될것 같고요. 이제 롯데케미칼은 여기서 나오는 탄소 포집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좀 고부가 이제 소재주들을 조금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로 좀어도좀 도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타 화학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밸류 평가를 높게 좀 후하게 쳐줘도 될것 같은 상황입니다.